네, 모발이식을 하고 나서 저는 약 복용을 해달라고 부탁을 드리거든요. 왜냐면 저희가 이식한 모낭들이 받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3주 좀 지나면 머리가 다 빠집니다. 다 빠지고 원상태로 돌아가요. 그 상태에서 이제 생착을 하게 되는데 그 와중에 DHT라는 디하이드로 테스토스테론이라는 물질이 모낭을 막 공격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럴 경우에 간흙이 날 수도 있고 일단 수술과 동시에 좀 복용을 해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있고 M자 같은 경우 이식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위쪽이 이렇게 더 빠질 수도 있어요. 경북대 김준철 교수님이 항상 인용하시는 그 사진 있죠. 도깨비처럼 M자만 남아있는 그걸 막기 위해서는 그냥 평소에 탈모 상태에서 약을 드시던 것처럼 매일매일 약을 드셔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탈모 치료 같은 경우에도 수술하고 그 주변에서 모낭이 더 빠져나가는 걸 막거나 아니면 M자를 수술하셨으면 정수리 쪽에 또 빠져나갈 수도 있고 그쪽에 치료를 더 할 수도 있고요. 모발이식은 말 그대로 이식된 모발이 옮겨나는만 주는 거지 원래 갖고 계시던 모발이 만약에 탈모가 일어나고 있다면 그걸 지켜주는 힘은 없어요. 그러니까 탈모약을 드시거나 우리 탈모치료를 해서 그냥 미용적 목적으로 수술하는 분들은 상관없겠지만 그게 진행되는 분들은 탈모치료를 수술 후에도 같이 병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모발이식이 탈모 증상을 완화하는데 굉장히 좋은 방법이기는 하지만 단순히 모발이식만으로 모든 증상을 다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정수리 또는 가르마 라인에 밀도가 일부 떨어져 있는 경우는 사실 모발이식이 적합하지 않은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수술을 하려면 할 수도 있지만 모발이식을 해서 만족도가 높으려면 기본적으로 이식 밀도가 높아야겠죠. M자 부분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하기가 굉장히 좋은 부위입니다. 반면에 정수리라든지 가마라든지 기존 모가 많이 남아있는 부분은 그렇게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만족도도 떨어지시는 경우가 많고요. 이런 경우에는 탈모약을 드신다거나 또는 탈모치료, 두피 문신 같은 여타 치료를 병행하시는 것이 모낭도 아끼고 가격적으로도 더 유리한 그런 방법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